네 번째 주제는 Absolute Value Equations and Inequalities입니다.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것들이죠. 이미 여러 번 했던 것들이니까 새로운 개념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새로운 개념이 어떤 게 나와 있느냐니까 Absolute Value Inequalities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. 이게 뭐냐니까 A와 B라고 하는 expression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가능할까요? 셋 중에 하나겠죠? A가 B보다 크거나 B가 A보다 크거나 아니면 A와 B가 같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번에 절대값이 있는 X-4와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정수 이 둘의 관계가 첫 번째 먼저 같은 경우 두 번째는 X-4가 더 크거나 크거나 작은 경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같은 경우라 그러면 X는 1 아니면 7이 되겠죠. 1 아니면 7이 됩니다. 그죠? X-4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식을 전개하면 이와 같이 나오겠죠. 1과 7 사이의 값이 될 겁니다. 이미 여러 사례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호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세 번째 큰 경우는 X가 1보다 작거나 7보다 크게 되죠.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? 이것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합치게 되면 정수의 집합, 인티저의 집합 전체가 다 얘기 들어가게 되겠죠. 그렇죠?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. X가 K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 X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게 되고 절대값 X가 K보다 큰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또는 X는 K보다 크게 됩니다. 그렇죠? 그게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이잖아요.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공부를 한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Example. 만약에 B가 어떤 인티저라는 거죠. 인티저인데 그 B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인티저입니다. 그럼 B가 될 수 있는 인티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하는 거죠. 이 식을 푸는 방식은 했었죠. 먼저 이 등호를 중심으로 어느 한쪽에는 오로지 절대값만 남겨둬야 됩니다. 따라서 마이너스 5를 없애줘야 되겠죠? 없애주고 그런 다음에 6-3b가 파지티브한 경우 혹은 네거티브한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야 되겠죠?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됩니다. 그렇죠?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숫자들은 인티저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?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복습하는 것 삼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X 사이즈가 있습니다.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